어머, 신랑님이신가 보다. 두 분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신부랑 단 둘이 있고 싶어서. 사모님, 방금 사위분 오셨는데. 그래요? 우리 공소방 보러 가야지. 신부님이랑 단둘이 있고 싶으시대요. 엄청 로맨틱하세요. 그래요? 그럼 화장이나 마저 고쳐볼까? 웨딩드레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아름답다.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온 게 중요해? 널 보러 왔다는 게 중요하지. 어? 이 목걸이 사줬을 때 기억난다. 너 그때 진짜 예뻤어. 왜 거짓말했어? 그 예쁜 입으로 왜 거짓말했냐고. 무슨 소리야? 모를 줄 알았어? 밤새 간호했다는 거짓말도, 불임이라는 거짓말도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쇼윈도에겐 네가 먼저 꺼냈잖아. 그래놓고 왜 날 속인 거야? 왜 말을 못해? 혹시 너 나 사랑하니? 갑자기 남자로 느껴져?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 다행이네. 그러게, 속일 거면 끝까지 속이지. 왜 나한테 들켰어? 돈 냄새 풀풀 나는 데 와서 비싼 드레스 입으니까 세상이 네 맘대로 되는 줄 알았겠지. 아, 아니다. 아직 방법이 있네. 나 말고 딴 놈 알아봐. 너 아직 충분히 예뻐. 서실장, 룰 어긴 건 당신이니까 책임도 당신이죠. 당신과 내 관계 여기서 완전히 끝이야. 왜 저래? 잘 버티고 있어요. 공태경 씨는요? 괜찮아요? 내가 이 자식 죽이고 깜빵 가면 수겸이 좀 잘 부탁해, 삼촌. 감방은 내가 간다. 내 누나랑
네 누나 좀 부탁해. 아유 깜짝이야. 아, 수겸아 할아버지 놀란다. 이 아저씨 누구야? 고모 남친? 조그만 게 궁금증도 많아. 너 알 필요 없어. 아, 누나 왜 이렇게 늦어? 누나! 누나! 아니 엄마하고 어디서 만났어? 저 밥을 먹었어? 계속 편의점에서 때운 건 아니지? 고모, 내 아기 동생은 아직 있어? 내가 준 게 감기까지 걸려서. 엄마. 내일 너 다니는 산부인과 가자. 싫어. 당장 지우자는 거 아니야. 네 몸 상태부터 확인해 보려고 그래. 보고 싶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엎어도 자. 23년 썸머 시즌 마케팅 전략 보고서입니다. 신상품 출시와 함께 메타버스 브랜드 스토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최소한으로 책정하겠습니다, 공전무님. 얼마든지 쓰세요, 공산무. 네? 회사에 필요한 좋은 기획이니까 예산 넉넉하게 잡으시라고. 염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정의로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발걸음을 다 하셨습니까? 방금 아빠랑 2차 검사하고 왔어요. 같이 식사하시자고 하셔서. 아, 이놈이 애를 가졌다니. 기쁨이 주체가 돼야지. 먹을 만한 식당 통째로 빌렸으니 다들 가십시다. 장인어른 스케일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 점심 미팅이 있어서요. 또 뵙겠습니다, 사돈 어르신. 오호. 아, 공상무님을 특히 보고 싶었는데. 아, 귀함을 오셨는데 미팅 취소해, 공상무. 알겠습니다, 회장님. 자, 그럼. 아이고, 사돈. 이 아이가 저희 셋째 며느리가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같이 식사하러 가시지. 아, 아닙니다, 회장님. 다녀오십시오. 결혼 선물. 대차게 기대하시오. 자, 갑시다. 예, 그래. 실장님, 정말 셋째 아드님이랑 결혼하세요? 대박! 아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 실장, 룰 어긴 건 당신이니까 책임도 당신이셔. 당신과 내 관계 여기서 완전히 끝이야. 아, 역시 전가복이야. 응? 아, 이 요리가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먹는 음식이라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족, 꼭 우리 같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돈. 이 할아버지가 된다는데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제야 양가 아버님께
효도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 송구하긴. 아, 사돈. 우리 그 손주한테 선물 하나씩 하십시다. 선물이요? 좋습니다. 우리 사위가 그 스마트 골프장 사업에 관심이 많답니다. 아, 요즘은 골프복 사업에 골프장까지 결합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거기 100% 투자하겠습니다. 100%요? 내 손주한테 미래 먹거리를 물려줘야지요. 아, 대신 사돈도 우리 사위 부회장 자리에 올려주시죠. 자리가 보장돼야 일도 야무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도 참 아가씨 앞에서. 속이 좀 안 좋아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아, 스트레스 때문인지 두통도 심하고 속도 좀 더부룩해서요. 잠시만요. 두통약이랑 소화제예요. 드시고 하루 이틀쯤 푹 쉬세요. 지금 바로 먹을게요. 계산해주세요. 아, 근데 손님. 네? 예, 음식이 입에 맞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예. 고모, 탈이 제대로 났나 봐. 그 성질이 안 쓰러지면 다행이지. 병원이에요. 2차 피검사 결과 나왔나 봐요. 네, 고모부. 결과 나왔어요? 아, 보나마나 확실하지. 우리 사위 이제 부회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래? 우리 찰떡이 많이 컸대? 여보. 나. 어. 임신. 아니래. 어, 주장아, 수리마, 주장아! 주장아! 누나, 엄마가 빨리 나오래. 아, 왜 저래? 아, 연두야, 저 상처받지 마. 엄마 저 괜히 저러는 거야. 괜히 저러긴. 상처받은 건 엄마야, 우리고. 야,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우리 연두 죄인 취급할 거야? 저 괜찮아요, 삼촌. 다녀올게요. 아유, 씨. 아, 왜? 할아버지! 왜, 왜, 왜? 네 아빠라고 편들게? 휴대폰 내놔, 할아버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기억났어. 뭐가? 고모랑 사진 찍은 아저씨. 킴 홀딩스. 전에 너튜브 인기 동영상에서 봤어. 응? 킴 홀딩스? 김준호? 쌍둥이 소실은 내 몸에 별 이상 없대. 괜히 걱정할까봐. 네 말 못 믿어.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꼬치꼬치 물어볼 거야. 왜? 엄마, 찾았어. 뭐? 아, 누나 임신시킨 놈 찾았다고. 알았으니까 끊어. 엄마 곧 갈게. 너 먼저 병원에 가 있어. 엄마 뭐 좀 놓고 왔어. 엄마 병원인지도 모르잖아. 안녕하세요. 아, 오현주 사모님. 네,
혹시 공태경 선생님 진료실에 계세요? 공 선생님 오늘은 오후 진료세요. 혹시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당일 접수해주세요. 기다릴게요. 킴홀딩스 김준하 씨? 네? 아, 저희 사무실 고객이세요? 선글라스 벗어요. 네? 아줌마, 뭐예요? 저 여자 미쳤어요. 빨리요. 계속 날 때린다니까요. 네? 당신도 뭐야? 당신들 뭐야? 투자자들이야? 우리가 누군지 알 필요 없고, 당신 오연도 알지? 오연도? 몰라. 여기 느끼하게 웃고 있는 거 너잖아! 이래도 오연도가 누군지 몰라? 글쎄, 나랑 사진 찍은 여자가 한둘이어야지. 이 새끼가! 엄마, 가만히. 나! 내가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거기를 확 잘라버릴 거야! 아, 엄마! 준아, 애 아빠잖아.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고. 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짐승 같은 놈. 내 딸 임신시켜놓고 어디서 부른 척이야. 이러고 네가 사람이야? 네 새끼가 몰라라 하는 게 사람이냐고. 무슨 소리야? 임신은 누가 임신을 시켜? 네가! 내가? 애 아빠가 나라는 증거 있어? 있으면 내놔. 내놔 보라고! 자식이 진짜! 너! 너 다 소문낼 거야. TV고 너튜브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버릴 거라고. 패? 더 패프라고. 그래! 나 오연도 알아.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진 게 그렇게 잘못이야? 좋아! 해봐! 소문내면 누가 겁낼 줄 알고? 내 명예가 실추되는지 아줌마 딸이 더 망신당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당장 가자. 경찰서로 가! 엄마. 진짜 아니에요? 우리 연두의 아빠? 아닙니다. 애 생길 만큼 부주의하지 않다고요. 내 인생 다 걸고 돌아가신 엄마까지 걸고 절대 아니에요. 됐습니까? 엄마, 엄마. 그러면 누구야? 누가 우리 연두의 아빠냐고. 우리한테 아이라도 생겼으면 달라졌을까? 누나, 법문동 공산부인과? 알았어, 엄마 모시고 갈게. 어머니한테 오윤도 씨 몸 상태를 설명해드리면 된다. 이거죠? 네. 저희 엄마 놀라시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공태경 선생님. 결국 어머님이 오윤도 씨 뜻을 받아들여 주신 거네요.
아직 몰라요. 한풀 꺾이신 것 같긴 한데 두고 봐야죠. 이왕 이렇게 된 거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뭔데요? 공태경 씨가 저랑 제 아이의 주치의가 돼주세요. 네? 공태경 씨만큼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없잖아요. 하필 그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고 그 사람이 주치의면 아무 걱정 없이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난임 전문의한테는 좀 무리한 부탁이겠죠. 아닙니다. 우린 서로 쪽팔린 모습 다본 사이잖아요. 그렇게 하죠. 어,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주치의 선생님. 혹시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잘 해결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어, 다행이네요. 걱정 많이 했는데. 어, 엄마 오셨나 봐요. 오연도, 너 임신했어? 대답해. 임신한 거 맞냐고. 그게 왜 궁금한데? 내가 임신을 했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진짜 임신했다 이거네? 내 애야? 내 애냐고 묻잖아. 아니야. 아닌데 왜 네 엄마랑 동생이 나를 찾아와? 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주냐고! 그 손 넣으시죠. 뭐야? 어라? 이 자식 또 나타났네. 일단 넌 빠져. 아니라고 하면 다야? 너 왜 임신한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발목이라도 잡겠다는 거야?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냐고! 이봐, 그만하라고. 잘 됐네. 어이스토크 선생, 애 좀 바로 지읍시다. 뭐? 네가 뭔데 지우라 말아야. 네 애 아니라잖아. 무슨 권리로 남의 애한테 그런 막말을 해! 남의 애 좋아하네.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내가 널 몰라? 내 애 아니면 누구 애인데. 스킨십 진도도 더럽게 느린 네가 나 아니면 도대체 누구랑 애를 만드냐고. 납니다. 공태경 씨.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안 들려 이 개자식아? 내가 이 아이 아빠라고!
이 사람 보자마자 반했어. 누나 설마 원나잇? 내 놈이 아직도 개벌은 난 못 주는구나. 저랑 아무 상관없는 여자예요, 할머니. 그렇게 당당하면 그 여자 한번 데려와봐. 공태경 씨! 다치기 싫으면 그만하시죠. 장세진 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딴 여자 얼마든지 만나. 대신 망치지 마. 내 결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인연이에요. 우리 결혼해요, 오연두 씨.